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에서는 소셜미디어 업체 핀터레스트의 주가 급등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엘리엇의 지분 매입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몇 달간 핀터레스트의 지분을 9% 이상 매입해서 단일 최대 주주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올해에만 주가가 75%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또 경기 침체 우려의 타격을 함께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사업을 다변화하고 있는데요. 쇼피파이와 협업을 하거나 인공지능 플랫폼을 인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엘리엇이 핀터레스트와 함께 인수합병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앞으로 이 핀터레스트의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핀터레스트의 주가는 간밤에 16%대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이번에 진행한 할인 행사 프라임데이에서 좋은 판매 성과를 거두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프라임데이는 이번 달 12일에서 13일 이틀간 진행이 됐는데요. 올해 3억 개가 넘는 물건이 팔렸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매출액이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개수로는 전년 대비 20%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소비자 가전이나 아마존 브랜드 기기 등 고가 제품들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전거래일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 정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컸던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프라임데이 실적을 통해서 아마존이 재평가 될 수 있고 하반기의 주가 반등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주가의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업체 모닝스타가 3분기 추천주를 발표를 했는데요. 모닝스타는 최근에 시장이 경제 전망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과매도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미디어와 에너지, 금융 등 11개 업종에서 33개의 종목을 골랐는데요. 일단 가장 저평가된 종목으로는 디즈니와 메타를 꼽았습니다. 이 두 회사는 각자의 사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디즈니는 OTT 시대의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층이 여전히 방대하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반도체의 최선호주로는 ASML을 꼽았는데 삼성전자와 인텔, TSMC 등 반도체 업체들의 기술 경쟁 과정에서 ASML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주들도 저평가가 심하다라고 보면서 비욘드 미트와 보스턴 비어 같은 종목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전망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중국 전기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상하이 락다운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3개월 새 34% 넘게 올랐습니다. 연초 이후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20%를 넘었고 리오토 같은 경우에도 올해에만 20% 넘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6월에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57만 1000대로 전월 대비 35% 넘게 증가를 하면서 또 월간으로 최대 기록을 세웠고요. 또 여기에 중국 당국의 세금 면제 정책도 하반기까지 더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의 매도 이슈로 잠시 주가가 흔들림을 보이기도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 수급 이슈를 넘어서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중국의 전기차 관련주들 움직임도 주목을 해보시는 것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봤습니다.